씁쓸한 이름도 선생님 작품이다. 18살을 고등학교에서 보내잖아요. 그 18살이 제가 지나와 보니까 에너지가 엄청 많을 때더라고요. 그리고 그 낭낭이라는 뜻이 물결 또는 파도 이런 걸 한자로 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살을 좀 물결처럼 파도처럼 힘차게 또 역동적으로 움직여 본다면, 그렇게 3년 동안 움직여 본다면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떤 계기가, 동아리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낭낭 18세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선생님 따라가 말이에요. 요거 말하는 거대로. 질풍노도에 비유되는 청소년기. 모든 일이 심드렁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자신감이 솟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입시에 취업, 친구 문제, 집안 문제로 버겁기만 한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함께하려고 만든 동아리가 바로 낭낭 18세다. 근데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해. 이렇게 놓고 보면 애매한데 얘가 마무리할 거야. 이거 뾰족한데 얘가. 이걸 진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지. 18. 에너지 넘치는 시간들을 함께 빵을 만들면서 보내는 것이다.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뒷정리라고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선생님이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뒷정리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선생님, 일머리를 배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법을 배워라. 너네가 와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너네가 한번 찾아서 해봐라. 그런 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딱 보면 아, 뭘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 나도 이제 일머리라는 게 생겼구나. 어려워 진짜. 이렇게 빵을 만들고 일머리를 배우는 동안에 모든 도구는 잡을 때 수직으로 잡아야 돼. 그렇지, 네가 구부려야 돼. 18 청춘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잘하고 있어. 저는 여기 와서 꿈이 생겼거든요. 진학을 내일 준비 중인데요. 거기 가서, 대학교 가서 빵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원래 일단 저도 원래 꿈이 없고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여기 오니까 정남호 선생님이 많은 것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시고 막 그러니까요. 역시 꿈이 생기고요.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그 어떤 그 대학을 목표로 한 학업에 관심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어떤 재능 또는 그 학생들이 가장 즐겁게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제가 꿈꾸는 학교고 저희 선생님들이 꿈꾸는 학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꿈꾸는 학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학교 동네에 위치한 소망의 집. 척척 알아서 찾아 들어가는 폼이 익숙해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실습한 빵 중에서 반듯하고 잘난 것들만 골라서 이곳을 찾는다. 맛있네요. 뭐 특별한 행사는 아니고 그저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안부도 묻고 빵도 나눠주는 정도란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화목하고 또 오시면 겸손하게 아이들과 놀아주고 가시고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시간이 되는 대로 오시는 것 같아요. 낭낭 18세는 제과제빵 동아리만은 아니다. 난타를 연주하는 이들의 동아리이기도 하다. 나는 이거 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자신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일단은 저지르는 거야. 무조건 세게 치고 무조건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앞에 관중을 보고 쳐야 될 거 아니야. 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낭낭 18세는 정남호 선생님이 지도하는 동아리 이름이고, 빵을 만드는 친구들과 난타를 하는 친구들이 함께 활동하는 모임이다. 빵과 난타라. 원래 난타 연주자들이 요리사들이니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4-5년 전쯤 우연히 접한 난타가락에 심취한 정나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셨다는데 몸놀림이며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보다는 그러니까 시작을 제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끌고 가는 건 저보다도 학생들이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러다가 자칫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손 내밀어주는 고정부 역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낭낭 18세 난타팀은 이제 축제며 행사에 초대받는 귀한 몸이 됐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중국교육청이 주관하는 창원 한마음 축제에서도 낭낭 18세 팀은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호랑이 같던 선생님들! 자, 그럼 한번 땡겨볼까? 무대 체질인지 타고난 스타성인지 낭낭 18세의 난타 실력은 무대에서 더 빛을 발한다. 정말